아니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며칠 동안 저 일본 출장이래. 그 당분간 만나기 힘들겠어. 아, 저 그보다 여보야, 오늘 내가 저 당신 저녁 사줄까? 어? 당신 좋아하는 그 아구찜, 어? 어때? 당신한테 돈이 어딨다고. 어이구, 남편을 뭘로 보고 당신 아구찜 사줄 정도는 있어, 이 사람아. 돈 있으면 닭이나 도마리 사들고 들어가서 삶아놔. 시내 백숙 먹고 싶댔어. 오, 그래? 오케이, 알았어. 한 가지만 묻자. 말씀하세요. 니네 회사 장이사님 출장 나가셨니? 아니요. 아 참, 오늘 고모부 이사님 방에서 만났는데 고모부 오늘 우리 회사 오셨댔어요. 그랬어? 아, 알았다. 전화 끊자. 아니,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야? 빨리 오셨네요. 실밥만 뽑았으니까. 부작용 같은 거 없대요? 무슨 부작용이 있어? 형이 한 작가님 대변인이에요. 난 한 작가님한테 물었어요. 자식, 벽을 다 시비하네. 네, 엄마. 어제 네 시어머니 만났어. 사람들 너 혼인시킬 때 학사방 내 졸부라서 교양은 정말 없는 집안이다 말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. 네가 그동안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구나 싶으니까 억장이 무너졌어. 그분이 엄마 만나서 뭐래요? 하도 끔찍한 소리를 해서 너한테 전하기도 민망해. 성태 씨랑 이혼하기 전 다른 남자 있었다고 하죠. 엄마도 그쪽 말 사실일 수도 있다 생각되셨어요? 널 믿고 싶어. 아버지랑 엄마한테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요. 그럼 됐다. 엄마가 딸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. 지금 프로덕션에서 하는 작품 말이야. 혹시 산부인과랑 관련된 거니? 황성태 씨 어머니한테 또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? 입에 담기도 싫은 말이야. 얘기 듣고 나오는데 길을 씻고 싶은 기분이었다. 지네 친척이 뭐 널 산부인과에서 만났다나? 엄마. 행여라도 너 그쪽에서 연락 오거들랑 만날 생각 꿈에도 하지 마. 너 한국 땅 떠나라는 말 하려는 거니까. 저더러 한국을 떠나래요? 그래. 외국 나가서 살래더라. 지네 집안 체면 떨어뜨리지 말고. 내가 그 얘기 듣고 있는 동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. 근데 여긴 웬진인가? 아, 자네도 임신했어? 외국 나가서 살래더라. 지네 집안 체면 떨어뜨리지 말고. 배고프지? 응, 이거 먹어. 어머니 만나고 온 거 아니었어? 무슨 언짢은 일 있었어? 아니야. 무슨 문제 생겼어?
인슈런스 글쓰가 뭐야. 쥐꼬리만한 월급에 허구한 날 야근. 이러다가 골병 들어서 장가 한번 못 가보고 총각 귀신 내게 생겼다니까. 자, 오늘 그만 덮자. 아니 이거 죽어도 오늘 밤까지 다 정리해놓고 자 한 건 누군데? 아 몰라, 나도 힘들어. 이러도 그냥, 응? 음식은 치워야지. 형태 들어와서 먹을 거 나도 그냥. 아빠 주세요. 아이고 참, 아빠 건 주방에 있어. 엄마 들어오면 같이 먹을 테니까 걱정 마. 응? 이거는 네 거니까 너 혼자 다 먹어. 응? 자, 아빠가 소금 찍어줄게. 응? 꼭꼭 씹어서 먹어. 맛있어? 네. 아, 이거 저 국물도 좀 마셔가면서 먹어. 응? 이거 삶 넣고 푹 구워서 먹으면 기운 날 거야. 백숙 끓여주셨어. 그래 어서 먹어. 아니 당신 일찍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늦죠? 네 엄마 곤란 거 같지? 응. 먹고 있어. 아 여보. 아 왜 이러고 앉아 있어? 어? 진짜 윤주 형님 못 만났어? 어 그래. 아 마침 일본 출장을 가셨더라고. 일본 출장 좋아하시네. 내가 전화해봤어 지수한테. 왜 금방 탈론할 거짓말을 해? 나 미안해. 그렇게 됐어. 그렇게 되다니. 아 그게 있지. 사실 누님을 만나긴 했는데. 근데? 아 막상 만나니까 그냥 입도 안 열리고 그냥 계속 딴 말만 나왔어. 개인 택시 개짜도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. 그러니까 당신한테 만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. 난 그래도 윤주 형님한테 기대 많이 했어. 당신 조실 부모하고 이모님 댁 염색 공장 직공부터 이모부 운전수 노릇까지 고생만 죽도록 하고 유산 아픔 못 받고 쫓겨난 거 형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형님한테 사정 얘기하면. 근데 어떻게 바보처럼 그렇게 어렵사리 만나가지고 입 한번 뻗고 못해보고 그냥 와? 그래 맞아. 난 정말 바보야. 당신 데려다가 그냥 평생 고생만 직사하게 시키고. 아유,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한심한 놈이야. 에이? 당신 그러면 내가 뭐 독점할 줄 알아? 당신은 뻔뻔한 게 나아 차라리. 나한테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쇼할 때 더 화가 난단 말이야. 누구세요? 외삼촌이다. 아빠, 엄마 나와보세요. 안녕하세요, 외삼촌. 그래, 잘 있었어? 네. 아이고, 형님. 웬일이세요, 오빠? 아, 내 일도 좀 보려고. 앉으세요, 외삼촌. 그래. 내 일도 앉아라. 응? 예. 외삼촌 식사 안 하셨죠? 왜? 안 했으면 네가 챙겨주려고? 네. 영 괜찮고 저 냉수 한 컵 따오. 네. 그래. 말씀 나누세요. 그래.